기록적인 강풍과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경남에서도 간판 흔들림과 시설하우스 무너짐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의령군의 한 농가에서 수도관이 얼어서 터져버리는 등 동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동파 사고 예방법 알아봅니다. 강력한 추위에 어느 곳보다 취약한 전통시장은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 상권도 얼어붙었습니다. 치매는 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적지 않은 고통을 줍니다. 하지만 간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쉽지 않아 가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의 경남 뉴스입니다. 전국에 기록적인 강풍과 한파가 몰아치고 있죠. 유독 따뜻하다고 하는 경남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특히 지난 24일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강풍 피해가 많았습니다. 이 추위는 당분간 이어진다고 하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원시 성산구의 한 하천입니다.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펜스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난 24일 밤 불어닥친 강풍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이곳은 하천변을 오가는 산책로입니다. 지금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통제선으로 막혀 있습니다. 패널로 된 지붕이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바람에 뜯어지면서 주차된 승용차 두 대를 덮친 겁니다. 범퍼는 종잇장처럼 찢어졌고 유리창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강력한 추위가 절정에 달하면서 경남에서는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25일 오후 4시 30분 기준 경남에서는 모두 54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와 간판 흔들림, 시설하우스 무너짐 등의 신고가 있었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상남도는 24일 밤까지 마창대교 20%, 25일 새벽까지 거가대교 50%로 차량 속도를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 100여 명의 비상근무 인력을 꾸리고 도내 2만 1천여 명의 취약계층 보호에 나섰습니다. 보일러 사용 시에는 배기통의 환기가 제대로 되는지 점검해 주시고 또 수도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보온에 더욱 신경 써 주시고요. 저희 도에서도 계속적인 사원근무를 통해 취약계층 보호 활동과 도로 갤빙 예방. 서부 경남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여전히 발효 중인 가운데 추위는 26일까지 이어집니다. 또 시료 습도가 30% 내외로 대기가 바짝 메말라 있습니다. 작은 불씨도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헬로TV 뉴스 김수정입니다. 최강 한파에 경남뿐만 아니라 부산도 얼었습니다.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부산에서는 80여 건의 119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김한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해운대 장산의 한 계곡. 성인 주먹만한 돌덩이를 던져도 깨지지 않을 정도로 두껍습니다. 부산에서 보기 힘든 고드름까지 맺었습니다. 25일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12도로 떨어지면서 시민들의 옷차림부터 두꺼워졌습니다. 또 급작스런 추위에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으로 중무장했습니다. 전에 없이 못 느꼈던 추위니까 평소보다 장갑 끼고 머리 쪽에도 두겹으로 쌌고 마음이 많이 움츠러드니까 매일 산책하는 것도 조금 꺼려지기는 하더라고요.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24일에는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강추위에 배관과 상수도관이 동파되면서 도로 곳곳이 얼어붙었습니다. 또 강풍에 공사장 가림막이 무너져 차량을 덮쳤고 신호등이 쓰러지는 등 소방서 집계 80건가량의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이번 한파는 대륙 가장자리를 따라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원인으로 분석됐습니다. 부산의 한파는 잠시 주춤했다. 또다시 강추위가 예상됩니다. 앞으로 기온은 서서히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27일부터 다시 대륙고기압이 확장하면서 28일에는 강한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으니. 부산 지역에는 지난 20일부터 내려진 건조주의보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기가 건조한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불 등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TV 뉴스 김한식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한파로 이렇게 날이 추워질 때면 우리 집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서 망가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네, 하지만 조금만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하면 이런 사고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김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 의령의 한 농가. 농장 주인이 수도꼭지를 돌려보지만 물은 나오지 않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 때문에 수도관이 얼어서 터진 겁니다. 지하수가 이런 바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수분을 해갖고 완전히 지금 여기 얼어버렸죠. 기록적인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국에서 동파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먼저 수도관이나 계량기 주변을 감싸고 있는 보온재부터 교체해야 합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보온재는 내부에 습기가 차서 보온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계량기 안 외부 틈새를 막아 찬 공기가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장시간 외출할 경우에는 수도꼭지를 살짝 열어 물이 조금씩 흐르게 해야 동파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미 수도관이나 계량기가 얼어붙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헤어드라이기나 5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로 밸브와 배관을 녹인 뒤 따뜻한 물을 틀어야 계량기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갑자기 추워지는 겨울철 한파 대비로 기상상황 수시 확인이 필요하며 외출 대비 방한용품 준비, 보일러, 배관, 계량기 등 보온 조치, 난방용품 정비 및 화재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수도 계량기가 파손됐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1번으로 전화를 하거나 관할 수도 사업소로 연락하면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김영민입니다. 전국적으로 동장군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무를 만큼 맹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특히 대부분 실외에 있는 전통시장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면서 상권도 얼어붙었습니다. 전주현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전통시장. 강추위에 시장 곳곳에 얼음이 얼었고 상인들은 냉장고에 붙은 성애를 제거하며 손님 맞이에 분주합니다. 상인들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무장을 하고 손님들을 기다려보지만 연일 이어진 한파로 전통시장에는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전통시장의 경우 대형마트와 달리 기온이나 날씨 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는 탓에 이번 한파로 상권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에다 손님까지 줄면서 일부 상점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그나마 문을 연 가게들도 장사를 사실상 포기한 상태입니다. 내일까지는 사람이 많이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저희도 오늘 처음 나왔는데 오늘 사람이 많이 없어요. 인근 다른 시장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점심시간이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지만 시장 안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외출을 못합니다. 웬만큼 큰 볼일이 없는 이상 외출을 안 하고 집에 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면서 25일 오전 경남 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주말까지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보된 가운데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전통시장 상인들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TV 뉴스 전주현입니다. 지난 16일 한국인 최초 무보급 단독으로 남극점 도달에 성공한 산악인 김영미 대장. 세계에서 여성으로는 11번째이자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보급 없이 남극점에 도달했습니다. 51일 동안 1000km가 넘는 거리에서 100kg이 넘는 무거운 썰매를 홀로 끌었는데요. 영하 20도에서 30도의 혹한 속에 좋은 사람들, 따뜻한 사람들을 생각하며 걸었다고 합니다. 체감기온 영하 30도, 매서운 칼바람이 남극만큼이나 추운 한반도. 이렇게 추운 날 김영미 대장을 떠올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도 다르지 않다는 걸. 아무리 춥고 혹독해도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다 보면 언젠가는 해낼 수 있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음력으로도 새해가 밝았으니 새로운 각오로 마음 단단히 먹고 걸어가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치매는 환자는 물론 가족들에게도 적지 않은 고통을 줍니다. 실제로 환자와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질병 1위로 치매가 꼽혔다는 설문조사도 있죠. 하지만 간병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얻기 쉽지 않아서 가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늪에 빠진 것 같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가족들은 간병의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양대의대와 대한치매학회가 조사한 결과 국내 치매 환자 가족 중 절반 이상은 하루 평균 7시간 이상을 간병에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간병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 실제로 환자 가족 중 절반 이상은 간병 때문에 직장을 그만뒀다고 답했습니다. 간병 시간 못지않게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건 환자의 망상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의사한테 충분히 말씀을 하시면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 약물로 조금 치료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증상마다 조금 호전시키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간병하느라 지친 가족들은 어쩔 수 없이 시설 입소를 택합니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수가 지난 2017년 21만여 명이었다가 매년 증가해 재작년엔 32만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잊을만하면 발생하는 노인학대 사건에 가족들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피해를 받는 노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피해를 호소할 만한 능력이 없고 또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괜히 시설에 밉보일까 봐 신고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위와 같은 불안을 해소하고자 일단 그 국회에서는 그 요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을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부터 전국 모든 요양원은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특집 헬로 이슈토크 100세 시대를 준비하라는 김건아 양천구 치매안심센터 센터장과 함철성 변호사를 초대해 치매 환자를 어떻게 간병해야 하는지 또 간병 중에 발생하는 법적 이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헬로TV 뉴스 이재훈입니다. 마산수협이 25일 본소 입헌장에서 풍어와 어업인의 무사안녕을 기원하는 초매식과 풍어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홍남표 창원특례시장과 명노헌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어업인에 대한 표창과 감사패 전달, 풍어제, 경매 시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해 세계 최대 규모의 김해 구산동 지성묘 훼손 사건과 관련해 공무원 6명이 징계를 받습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지성묘 훼손 사건과 관련해 김해시와 경남도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확인했고 관련 공무원 6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각 기관에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김해시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구산동 고인돌 주변에 있는 박석을 이동하고 세척하는 등 훼손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해 정어리 집단 폐사가 발생한 마산만에 빈산소수계 측정망을 설치합니다. 수과원은 오는 4월까지 마산만 3.15 해양 누리공원에 측정망을 설치하고 정어리 집단 폐사와 관련한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빈산소수계 측정망은 남해에 연한 6개 해역 16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창원특례시는 25일 시청 제3회의실에서 신규 소방공무원 임용식을 열었습니다. 새로 임명된 소방공무원은 20명으로 지난해 중앙소방학교에 입교해 19주 동안 화재 진압과 구조, 구급 등 현장 활동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마쳤습니다. 이들은 5주간 119 안전센터 등에서 실습을 거쳐 현장 부서로 배치됩니다. 김부영 창녕군수의 사망으로 열리는 창녕군수 보궐선거의 예비 후보 등록이 진행되는 가운데 25일 기준 한 명도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을 받고 있지만 25일 기준 등록을 마친 후보가 한 명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